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알아들었는데 예. 방금 더 까먹었어요. 불 들어오면 9번에 불 들어오면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음악 아 너무 웃겨. 주세요. 자 1번 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2번 잘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너무 무서워. 보고 해야죠, 보고 해야죠. 불 꺼지면 보고 해야죠. 뭐야, 이것만 봐, 이것만. 나 카메라 보고 열심히 치고 있었어. 네, 껐다 켜졌다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음악 주세요. 자, 주위. 어, 이 묘한 긴장감 뭐죠? 뭔 소리야? 틀린 거잖아. 틀렸잖아. 틀렸잖아. 어, 틀린 언니들. 자, 1, 2번 불 들어왔잖아요. 랜덤으로. 우리 번호 네. 보지 말자. 그리고 지금 제가 남아있는 코너를 봤을 때는 왕국보다는 1절만 성공하는 걸로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1절만.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이팅. 떨려. 끝나 뭐지? 잘 해볼게요. 다. 네? 자리 한 번씩 바꿀게요. 자, 자리 한번 바꿀게요. 다 바뀌는 거 같지 않아요? 바꿀게요. 그냥 뭐 신선하게.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나도 의미 없잖아요. 우리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2번. 네, 나 몇 번? 나 7번. 상관없어요. 잠깐만, 9, 8, 7, 6, 6, 6. 아, 오케이. 3번. 자, 이제 두 번째 곡. Dance the night away를. Dance the night. 뗐나. 이것도 1절만 성공하면 성공. 1절만 성공. 예. 한 번에 성공하면 소고기 5kg. 갑니다. 아 근데 너무 다 좋은데 네. 조금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만 더 밝게. 네, 조금만. 아니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네. 갑니다. 음악 주세요. 확실히 연기 좋았어요. 네, 아, 네 색달랐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면 또 모릅니다.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예. 갈게요. 음악 주세요. 아, 매번 다른 건 무슨 뜻인가요?
아니죠? 아이구나. 네. 2, 3번 같이. 1번 9번 1번 9번 1번 9번 쳤는데요? 춤 췄어 그거예요 이거잖아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되게 예민하다 제가 봤을 때 1절 지금 훅 전까지 왔거든요 아 소고기 5kg는 날라갔네요 아깝습니다 아, 이제 3kg 3kg 네. 자꾸 이렇게 딜이 들어오네요 제니가 하루 갈수록 딜을 잘하네요 네. 예. 좋습니다 소고기 상구로 갑니다 예.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화이팅! 음악 주세요 아 좋습니다 지우야 너무 긴장한 거 아니니? 아 5번 6번 친구들 7, 8번 축하드립니다. 쟁반 댄스방의 첫 성공의 주인공은 바로 트와이스입니다. 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우야? 뭐 아. 다른 그룹들한테 좀 해봐도 될까요? 네,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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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저희가 이 코너를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트와이스 게임이라고 해요. 예, 예. 트와이스 게임. 네. 아, 이 말하고 싶어. 이번에 쯔위가 뽑아볼까요, 네, 막내가? 쯔위가 뽑아서 쯔위가 읽으세요. 제가 용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쯔위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몇 번일까요? 25? 25번 좋아합니다. 나옵니다. 자, 쯔위가 한 번. 예. 쯔위는 메뉴 분쟁이 없나요? 아, 쯔위는 메뉴 분쟁이 없습니까? 그래,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지. 메뉴에 대해서 토론이 열리지 않냐. 근데 이게 9명이잖아요. 네. 되게 다양하게 시켜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아하. 그럼 어떻게 메뉴로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멤버가 있고 네. 생각이 안 나는 멤버가 있는데 생각나는 멤버들 위주로 가. 아 따라가는구나. 메뉴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죠? 싸우는 아, 먹기 싫은데 아, 좀 딴 거 좀 먹어요 이런 친구는 없잖아요. 그럼 딴 것도 시키면 되니까. 그럼 딴 것도 시키면 되니까. 야, 좋아했습니다. 유명하네.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참고로 몬스타엑스가 7인조잖아요. CP가 한 달에 2, 3천만 원 나온대요. 트와이스는 어느 정도 먹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식비를 줄이고 네. 효율적으로 먹어가지고 네. 정말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못지않죠. 3천만 원보다 더 나왔다고? 네. 대박. 와. 저는 하루에 한 끼 반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몇 번이요? 하루에. 지우야, 최근에 큰 실수 한 적 있니? 안 믿겨서. 큰 실수 한 적 있어? 안 믿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우가. 그래서 사실 그 지난번에 아이즈원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심각했어요. 탕수육 찍먹파냐 부먹파냐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짜장면 짬뽕파. 아, 먹을 만큼 갖다가 거기다 부어서 부엌 먹고 그냥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냥 나눠 먹으면. 이게 이제 활동 연차가 쌓이니까. 쌓이니까 그래. 이게 연차가 쌓여서 아. 생기는 거예요. 어,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말대로 진짜로 메뉴에 대한 갈등이 없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